제롬 파월 의장이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금년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미국에서는 노인 빈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원이 군대를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서 돈을 더 내세요. 우크라이나에 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국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함께 짚어봅니다. 잘 나가는 핵불닭볶음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덴마크에서는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직원들을 불러서 성관계를 한 일론 머스크, 여성 직원에게 출산 강요를 한 일까지 있어서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타이머가 설치가 된 곳이 있는데요. 오래 쓴다면 쫓아내려고 만든 것일까요? 꽃 한 송이 꺾어서 도둑으로 몰린 치매 할머니, 하지만 검찰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발을 씻고 있는 중국의 유명 밀크티 매장 직원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성형을 했는데 입이 비뚤어지고 눈이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의 소식입니다. 옆집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다면 이것을 말해줘야 될까요? 모른 척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도 뉴욕 캐달리스님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캐다리쌤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가장 피곤하신 오늘의 시작 또 오늘의 마감이실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이 무탈하시고 좀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들이 항상 끊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이 좀 오늘은 많은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움되시고 정보와 시사상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지금 발표에 따라서 한마디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의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에 그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대략 9월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번 말이 참 많고 있는 두 번이다, 한 번이다, 없다, 금리 인상이 오히려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와중에서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 그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1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 초보다도 더 나았고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한 번의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연준은 이날 FOMC에서 5.25에서 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연말 금리는 5.1%로 제시를 했고요. 파월 의장은 또 이번 FOMC에 제시한 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점도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우리 가정생활에 그리고 회사의 운영, 가게의 스몰 비즈니스의 운영을 보신다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죠. 자, 그에 대한 여파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노인 빈곤의 문제로 사회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3명은 노후 대비에 세이빙, 즉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공적연금은 2034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잇따르고 나오고 있는데요. 12일 뉴욕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는 2024부터 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약 4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2020년 인구조사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는 60세로서 남성이 220만 명, 여성이 234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년에 65세가 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1946년부터 1964년생으로서 올해의 59세에서 78세에 해당이 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된 2008년 이후라고 합니다. 이후에 출생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고령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 인구는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퇴직을 가속화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69세와 65세 이 사이에 비노동력 인구는 68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990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마트에 캐셔대에 가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캐셔대를 찍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도시에선 참 보기가 힘듭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를 하자라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년인 65세 미만의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을 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 공적 연금 지급의 가능 시한인 2034년까지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2022년 기준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의 한 명의 공적 연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국의 10명 중에 3명은 퇴직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의 금융서비스 업체 크레디트 카마의 지난해 조사에서 59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단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FRB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에 대비를 해서 저축 비율이 백인은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아시아는 빠져있네요. 자,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죠. 노인인구가 미국도 많아지고 베이비부머 세대 때문에 65세 은퇴자가 급증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준비한 준비는 다소 미흡하고 또 연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되다 보면 부담이 더 커져서 연금을 불입하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회 이슈로서 미국도 크게 두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원을 군대를 안 보내고 싶다면 회사에서 돈을 내세요. 누구의 얘기인가요? 우크라이나의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국가가 내면 직원의 징집을 유예해주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장기화한 전쟁으로 민간 경제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자 이렇게 나온 법안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아 의회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 실물 경제 예측 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적었는데요. 이 법안은 회사가 세금으로 직원당 월 2만 흐리우냐.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화폐 가치인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68만원. 달러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환율로서 대략 5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면 매달입니다. 필수 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필수 인력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탈루아 의원은 전시의 경제는 무기라며 현재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계속 예측 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살 이상에서 25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슬로바키아 등 이웃 국가로 도망을 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어가 어떠십니까? 경제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겠죠.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국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살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 A씨는 지난해 평택 국제신도시에 땅을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매입한 용지에 건물을 짓고 인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A씨는 월급을 아껴 모은 것만으로 노후 대비가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근로소득 이외의 수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젊은 층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5년부터 1963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부동산 임대 사업체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고령층이 대거 임대업 문을 두드린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70대 이상이 창업한 사업체의 24.7%가 바로 부동산 임대업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매업은 16.9, 서비스업은 15.1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50대에서 60대가 창업한 사업체 11%에서 14%도 부동산 임대업이었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동안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임대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임대업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성이 운영하는 가동사업체에는 이것이 이제 401만 8천 개라고 하는데요. 사상 처음 400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 중 부동산 임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대 이하는 소매업을, 40대에서 60대는 서비스업을 주로 창업하지만 70세 이상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위주로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모두 얘기하는 조그만 상가 건물 하나 사서 은퇴에 나오는 월세 따박따박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쪽인데 그렇게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연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돈 나오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당히 동의가 가는 내용인데 부동산에 조그만 상가 건물이라도 살려면 수백만 달러, 한국 돈으로도 대략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도 없죠. 은행 금융권을 빌린다고 해도 상당히 이자 부담률이 높은 데 말입니다. 결론은 부자도 많다는 소리겠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선거 때도 아닌데 나왔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의 제주도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만 13세 이상의 남녀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31%로 집계가 됐고요. 이어서 박정희 24%, 김대중 15% 전 대통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명의 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로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9%, 이승만 대통령이 2.7%, 박근혜 대통령이 2.4%, 이명박 대통령이 1.6%, 김영삼 대통령이 1.2%, 노태우 대통령이 0.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빠진 대통령이 있죠.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을 하고 있는 역사 인물로는 이순신 장군이 꼽혔고요. 이순신 장군은 이 부문에서 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지난 2014년, 2019년 갤럽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2024년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조선조 4대 임금 누구죠? 세종 대왕 킹 세종이 1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1% 이상 응답한 존경하는 인물로는 전 삼성전자 회장인 이건희 대표가 2.9%, 신사임당이 2.1%,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1.6% 등이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요즘의 K푸드 중에서는 이 불닭 볶음면이 있죠. 아직 저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또 이것에 대해서 챌린지 게임도 많았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브랜드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마켓이 가장 잘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인 이유가 됐던 불닭 볶음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 불닭 볶음면이 있습니다. 그 핵 불닭 볶음면이 덴마크에서는 리콜 조치가 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일수록 우리는 매운맛 음식이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국가 덴마크가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덴마크 식품청은 11일 성명을 내고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 불닭볶음탕면을 리콜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식품청은 이들 제품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구입한 매장에 반품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너무 매운 음식은 해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요.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라면 포럼에서 후추를 살짝 뿌린 새우튀김도 너무 맵다던 덴마크 친구가 있었다며 덴마크 정부가 이 라면을 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놀랍지는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BBC는 이 라면이 다른 나라에서 리콜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삼양식품의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양식품은 올 1분기 매출 3,857억 원, 영업이익인 80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여성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시가 된 거와 바로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죠. 수년이 흐른 뒤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86%가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1분기 매출의 75%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순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캡사이신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상식이 듬뿍 늘어나시겠죠. 이 캡사이신은 고추가 세균이나 동물로부터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혀에 캡사이신이 닿으면 뇌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천연 진통제 엔돌핀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벼운 황홀경을 만드는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매일 연일 나오고 있는 이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런데 여직원들을 불러서 그 중에는 인턴도 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해왔고 여성 직원에게 출산을 강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에 대한 내용에 충격에 빠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CEO가 스페이스X 직원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중에 일부에는 출산을 강요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 여성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머스크와 관계를 가진 이후에 이 사원은 바로 간부로 승진이 됐으며 이후에 2019년 스페이스X에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승무원인 한 여성도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2016년 비행기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면 말을 사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거부한 승무원은 업무에서 밀려났으며 이후에 머스크는 이런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그 대가로 25만 달러, 하나로는 3억 4,412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013년 회사를 떠난 또 다른 여성은 스페이스X 인사 및 법무팀과 퇴사 협상에서 머스크가 자신에게 아기를 낳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세계가 인구 부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지능지수 IQ가 높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며 출산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여성은 2014년 머스크와 한 달간 성관계를 가졌는데 머스크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든 사람들, 정치, 경제, 종교,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뒤에 이런 구설수가 많을까요? 이성과의 구설수가. 그것도 한 명이나 와이프, 부인과의 문제라면 덜 하겠는데 그것이 아닌 제3의, 제4의, 제5의 여성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여자 화장실에 타이머가 설치가 됐습니다. 왜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는 오래 쓰면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 여자 화장실에 사용시간이 표시가 되는 타이머가 설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에 CNN 등 외신은 최근에 중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원강석굴 관광지에 화장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에는 LED로 된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해당 칸이 사용 중이 아니면 초록색으로 무인이라고 표시가 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바뀐 뒤 사용시간을 분초 단위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분도 아니고 초. 물론 타이머니까 초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곳에 타이머가 설치된 것은 지난 5월 1일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한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지의 매표소 주변 화장실에서 촬영한 지역신문에 제보를 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광지 한 직원은 현지 매체의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설치했다라며 매표소 주변뿐만이 아니라 원강석굴 관광지 내부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직원은 화장실을 오래 쓴다고 해서 중간에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타이머가 있다고 해서 5분, 10분 단위 등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손님들이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쓰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실 안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조치의 측면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 웨이보 등에서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제보한 관광객은 무작정 줄을 서거나 화장실 문을 녹화할 필요가 없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어서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느냐고요? 여성 화장실이니까 저는 남성이기에 모르겠습니다. 꽃 한 송이 꺾어서 도둑으로 몰린 치매 할머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런데 검찰의 반응이 또 의외입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노인들이 결국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A씨 등 노인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행 후에 정황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많이 들어보셨죠? 뜻은 모르셨죠? 범행 후에 정황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참작해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기소유예.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단어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에서 4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소가 꽃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씨, 다 70대입니다. 그리고 C씨, 80대 등 3명을 찾아냈습니다. 관리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고 가족은 이를 전달한 후 합의했다고 합니다. B
B씨 등 두 명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한편 A씨는 평소 당뇨와 함께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대구지검의 관계자는 A씨 등이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점, 경미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라는 관점과 요즘 세상에 가꾸고 공을 들인 그 꽃을 함부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꺾는다는 게 말이 되냐? 세 번째로는 그렇게 꽃을 꺾었을 때 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가 보통 몇십만 원 선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네 번째는 이러한 것 때문에 고소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싱크대에서 발을 씻고 있는 중국의 유명 밀크티 매장 직원. 이 밀크티가 중국의 거의 매출이 2위라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 밀크티 매장 직원이 싱크대에서 발을 씻은 것으로 드러나서 해당 매장이 결국 폐쇄가 됐습니다. 10일 베이징 15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에 중국 SNS에는 밀크티 전문점 미쉐빙청의 한 남성 직원이 운동화를 벗고 싱크대에 발을 담그는 영상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 직원은 싱크대 모서리에 발을 올린 채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의 촬영자는 해당 장소가 베이징 차오양구 판자 위안 부근에 있는 매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미쉐빙청 측은 지난 1일 영상 속의 직원이 매장 주인의 아버지라면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일하다가 발에 화상을 입어서 냉수로 응급처치를 하던 중 일이 일어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업체는 해당 매장에 폐쇄를 지시하고 소독실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웅차오 홍포 형제가 1997년 호난성에서 창업한 미쉐빙청은 가성비가 뭔지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가성비입니다. 밀크티를 앞세워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지난 4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커피 브랜드도 가진 미쉐빙청은 스타벅스에 이은 세계 2위 음료 체인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내 매장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만 2천 개에 달하고 해외 매장도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에 4천 개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가보지 않은 곳이긴 한데요. 이유가 진짜라면의 관점과 이유가 변명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극과 극의 판단이 있을 듯 싶습니다. 성형을 했는데 입이 부뚤어지고 눈이 엉망이 돼서 난리가 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트랜스젠더인 여성이 수억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한 뒤에 입이 기형이 됐다며 성형수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중국의 북동부 랴오닝성 출신의 왕야페이 22살입니다. 온라인에서 메이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며 더우인에서 팔로우가 22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는 한때 남성적인 외모 때문에 누리꾼들로부터 조롱을 받자 성형수술에 의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메이나는 올해 5월 18일 성형수술을 위해서 130만 위안, 즉 2억 4천만 원을 지출했지만 수많은 합병증에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렸었습니다. 그는 수술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웃을 때 입이 삐뚤어지고 눈도 고르지 않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성형수술에 240만 위안, 즉 4억 5천만 원을 쓴 타오와 바오바오로 알려진 메이나의 친구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오바오는 왼쪽 눈신경이 눌려서 제어를 할 수 없지만 치료조차 할 수 없으며 계속 경련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오바오의 더우인 팔로우는 24만 명에 이르고요. 메이나는 성형수술은 위험을 수반한다며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조사인 마프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성형수술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약 2,350만 명이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세관이 됐습니다. 한국의 강남에 가보시면 제일 많은 곳이 신사동이고요. 역삼동, 대치동, 이런 압구정동 이런 곳에 가보시면 빌딩이 거의 다 성형외과입니다. 그런데 고객도 많은 사람이 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들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알리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옆집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걸 알려야 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옆집 남자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알릴지 고민이 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죠. 옆에 집에.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모른 척 해야 하겠죠? 라고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A씨는 저희는 신혼부부고 옆집에도 부부가 삽니다. 옆집 부부의 나이는 30대 후반으로서 자녀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옆집 아내는 교대 근무라 아침에 퇴근하는 일이 잦고 남편은 직업이 없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옆집 아내가 출근을 했을 때마다 남자가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옆집 남자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거나 집에 술을 사가서 먹는 것 같다.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자꾸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도 민망한지 후다닥 도망을 가다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아침에 피곤한 모습으로 퇴근을 합니다. 마주치면 인사는 하는데 너무 안쓰럽습니다. 같은 여자도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여자가 바뀌는 것 같은데 사귀는 건지 즐기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A씨는 또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내분께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분명 화살이 저희 부부에게 올 걸 알기에 모른 척으로 일관 중이라며 모른 척하는 게 답인 거냐 슬쩍 흘리는 듯이 말하는 게 도리일까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남의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지 말자. 괜히 남의 가정사에 참견했다가 칼부림 당한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된다. 얘기해서 뒷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놔둬라. 알리는 게 약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는 그 부부의 몫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여성이고 옆집에 사는 여자로서 알고 있다면 50% 이상, 즉 반 이상은 말해주는 것을 택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 것처럼 부부의 몫이다. 이건 또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댓글 말고요. 댓글 달시다가는 괜히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또 엄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답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친 어른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